갑자기 국가정보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 두 사람을 전부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네요. 두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라는 게 어쨌거나 정권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과거에 이 국내 정치에 국정원을 활용했던 이 대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네. 국내 정보를 아예 다루지 못하도록 부처를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정원 내부에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겠죠. 옛날 같으면 연예인들이니 정치인들이니 뒤 다케서 X파일 다 들고 있고 이것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모으고 그것 자체가 힘이었는데 그 힘이 빠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것을 실천했던 서훈 박지원 두 원장에 대한 보복을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되고 네. 국정원은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네. 문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한겨레신문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친북 몰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뭔가 유리한 일을 하는 방식으로 국정원을 사용했다. 오용했다라는 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 짓 자체가 국정원을 통해서 정치 개입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이고 이제 저것의 이면에는 국정원의 역할을 다시 바꿔줄 생각이 또 한편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 정보 보고도 똑바로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되겠죠. 아마 지금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만. 이명박 시절에 국정원이 어떤 짓거리 했는지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짓거리 하던 인간들이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 그 짓 하고 있다는 첩보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준석이 자랑하고 있는 20, 30대의 자기 지지자들. 그 지지자들도 사실 그 댓글 부대원들이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음모론들도 있어요. 다 국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잔존 세력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국정원이 어떻게든 국내 정치를 하게 돼야 우리들이 돈을 받아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일본 우익 돈을 갖다 돌려서 만드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소원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국정원 내 1급 공무원이 27명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 전부 다 옷 벗겨서 지금 대기발령 내놓고 감찰을 네. 고강도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국정원장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너 뭐 들은 거 없어? 너 뭐 억울했던 거 없어?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 이렇게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게 그 유명한 검찰식 먼지털이 방식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뭔가 정보를 폐기했다고 한 것인데 네.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박지원의 직접 페이스북을 갖다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서해 공무원 사건 첩보 생산을 감청 자료 생산은 미군과 한국군이 맞아요. 하는 것이죠. 군 정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군 정보가 국정원에 넘어와서 취사 선택하는 과정을 자료를 폐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합니까? 아니면 아니죠. 이 NSC에서 군 보고를 직접 듣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보고를 듣고 있는데 군에서 예. 하는 보고 등을 종합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한 것인데 박지원 원장이 그 상황에서 정보에 취합을 한 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이 삭제를 하는 등 뭐 자료를 없애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서 나오지만 이 박지원 원장이 직접 전 원장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자료를 삭제할 수 없다. 원자료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됩니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기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라고. 금빛소부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부하들에게 해서는 안 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서훈 같은 경우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끔 했고 박지원은 공영전자기록 등 손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마구 삭제했다라고 하는 게 박지원에 대한 그런 혐의고 서훈 원장은 위에다 보고할 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네. 허위 공문서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공문서를 갖다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공개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보고했다는 그 공문서를 공개하시면 돼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개소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국정원장을 국정원 압수수색해가지고 공개하시라고요. 자료 달라 그러면 국정원 줄 것 같은데요. 지금 원장이 다 안 주겠습니까 자료를? 뭐 당연히 내 주겠죠. 고발까지 했으니 지금 참고 자료도 이미 제출했을 테고요. 그런데 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까? 허위 공문서 아니면 니들 죽는다 진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원 생산처 군 군의 첩보가 그대로 있어. 그렇죠. 그리고 첩보를 수령한 사람의 컴퓨터에도 수령했다는 기록이 그대로 있을 테고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삭제를 해요? 국정원장이 삭제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장이 그 자료를 추려서 어떤 자료가 지금 필요한 자료인지를 뭐 취사 선택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러한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범죄로 묻는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뭐 과장이 만든 자료에서 국정원장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줄이라도 지금 전부 다 지금 그거 갖고 겁니까? 예전에 그 있잖아요 사초 그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나중에 기사 나오는 거 제 예언 드릴게. 군에서 받은 거 요약해서 보고를 했다. 그러면 그 요약한 사람이 협조를 안 했다 그러면 요약한 사람도 걸 거예요. 왜 그렇죠. 요약하느냐 네가. 요약 내용에서 빠진 내용들 다 삭제한 것으로 삭제한 거 아니냐. 죄를 물어야겠죠. 그렇게 몰아갈 네. 거라고. 요약을 안 하고 전체를 갖다가 넣어서 보고했는데 그거를 다시 뭐 정리하거나 요약했다. 그것도 물을 거야. 표현을 바꿨다? 그게 삭제한 거다 이러면서. 그러겠죠. 이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니들은 그렇게 일합니까? 검찰들은 그러면? 그래서 국정원이 고발을 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에 재빠르게 지금 배당을 했고 예. 곧 이어서 특수 수사단을 구성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치고 나올 그림이고 이것은 이제 국정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즉 문재인 대통령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판판이 깨지는 무리스러운 수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무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짓을 하면서 검찰이 분명히 별건을 털 거예요. 별건을 털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협박할 겁니다. 그러니 국정원을 길들이고 별건을 캐비넷에 넣어두기 위한 행위라고 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예. 국정원 기조실장을 이미 검사를 갖다 배치해 놨는데요. 예. 예. 검사가 들어가서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상태라고 봐야죠. 그리고 국정원장은 또 외교부 출신에 또 인사를 집어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그렇죠.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면 이게 또 그러니까 양가의 감정이 있는 게 국정원을 자기들이 활용해야 되기도 한데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원 항상 경쟁 상대거든요. 그렇죠.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국정원이 검찰 공화국 아래서 살아남아 보려고 무리하게 본인의 상사들을 지금 고발하는 조치까지 취했는데 전 무리한 수사가 곧 이어질 거라고 보고 좀 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대통령실은 뭐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줄 아세요? 국인권 침해라면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주목하겠다. 그런데 그냥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을 다 했어요. 인권 침해 쪽으로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그렇죠. 거죠.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국정원의 고발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 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건을 가지고 함께 국정원을 털려고 하는 거예요. 한 건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한 건은 그러니까 월남했던 남쪽으로 내려왔던 어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선을 나중에 북으로 돌려보냈잖아요. 네. 근데 북송 어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면 북쪽에서 그런 거예요. 16명을 죽이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온 범죄자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려준 그런 상태인데 그게 이제 뭐 인권을 침해한 거냐 이런 얘기를. 그 이제 대통령의 통치 행위까지 전부 다 법 처벌의 대상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 건드릴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구성에서 하태경이 위원장 맡아서 했죠. 예.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가도 2,200원인데 정신없는데 이런 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해서 어젠가 그저 문을 닫았잖아요. 예. 거긴 문 닫고 국정원은 또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는 이런 과정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국민의힘하고는 아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맞아요. 모르고 문 닫은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지금 오늘 하태경 의원이 지금 당장 기자회견 할 찬스인데 예. 이거 못하게 된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아무런 상의 없이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검찰 쪽에서 그냥 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하태경이 진짜 빠꼼인데 왜 문을 닫았겠어요? 이거 계속 하다간 나도 공천 이상 공천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은 전부 인기로 먹고 삽니다. 인지도와 인기로. 근데 하태경이 그래봤자 중도층의 표가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2년 후에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국정원이 고발한 소식을 들었으면 며칠도 문을 열어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하는 걸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소위 말하는 이 선출직인 국회도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도 관계를 끊고 예. 오로지 권력기관 국정원 검찰 이런 데들이랑 해서 문재인 정부 때려잡는 걸로 국민적 인기를 한번 끌어보겠다.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아직도 본인이 지금 세상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라고 생각하고 수사만 잘하면 다른 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런다고 뭐 유가가 내려갑니까? 물가가 내려갑니까? 이자율이 내려갑니까? 진짜 너무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전부 다 기재부에다 맡겨놓고 그건 서울대 경제학과가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서울대 법대니까 그건 안 해.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MBC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일제히 어제서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정말 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8가지 품목의 그 외식 물품들이 일제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짜장면을 비롯해서 돈가스 뭐 이런 거 다 올랐어요. 오를 수밖에 없어 내가 봐도. 아니 오이 3개 사는데 5천 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이 3개를 어떻게 5천 원 주고 사 먹어 내가. 계란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계란이? 계란 한 판에 8천 원 9천 원이야 지금.